첫 번째 이야기 그 부동산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 재건축 층수 제한 풀어갖고 13만여 가구 공급한다는 대책 내놨잖아요. 네. 이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음마 아파트 조합은 사실상 퇴짜를 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용적률을 높여서 조금 더 높이 짓게 해주면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원래는 은마 아파트 조합 측이 굉장히 원했던 내용이에요. 어. 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은마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겠다고 한 지 근 20여 년인데 예. 당시에는 우리가 49층까지 올려서 6,054가구를 만들고 싶다 했는데 그 허가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35층에 5,905가구까지 짓는 걸로 여기까지만 얘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용적률 제한이 풀려서 50층까지 짓는다 그러면 음마아파트 조합이 원래 원했던 층수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 조합 측이 반대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공공으로 늘어나는 물량 그거의 반은 공공인데 반은 분양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가의 생각은 또 다르고 네. 은마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 하나는 그냥 재건축 조합, 다른 하나는 우리도 아파트로 지분을 달라고 하는 상가 조합, 마지막 하나는 은마 반상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일괄적으로 다 싫다 그럴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70년대에 지어서 한 50년 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예. 뭐 신천동의 장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시범 공작, 용산구에 있는 왕궁아파트 등등이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우린 빨리 지어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강북의 재건축 뭐 노원구 이런 쪽에서는 단지의 그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공공이 들어와서 하는 건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동량이 아파트 뭐 완전 박사님이신데 부동산 전문이신데 음마 아파트 사세요 혹시? 음마 아파트 지나가 봤네요. 지나가 가보셨어요? 제가 신라시대 때부터 땅 좀 보러 다니는 백제 땅이 괜찮더라고요. 이 부동산 투기가 신라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아유 그 전에도 땅 따먹기는 있었죠. 그래요? 네. 근데 이 은마 아파트 조합만 그런 건가요? 다른 데도 분위기 비슷한가요? 어때요? 비슷한 데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앞서 이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번이 기회다라고 보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있고 아니다. 이 재건축 이익을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이익을 많이 기대했을수록 오히려 이제 이 기대한 경우에는 좀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이나 또 수도권 외곽 지역 또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참 재건축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고밀 공공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 갬성이 고밀과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고밀은 다 환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 기부 체납에 있어서 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고밀이 뭐예요? 고밀. 고밀 고밀도 50층. 밀도를 네. 꾹꾹 눌러 담았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층수 제한을 네. 풀어주는 대신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방식은 서울시하고도 아직 입장 조율이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양쪽의 얘기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한다. 공공재건축은 반드시 하고 특히 공공부지에는 이르면 내년에 첫삽을 뜬다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는 얘기가 달라요. 완전히 얘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는 원래 그런 방식 찬성하지 않고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음마 같은 경우에도 GS하고 삼성물산이 이미 그 시공사로 예전에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거기랑 계약을 깨고 LH랑 한다 뭐 이런 게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예. 여하간 기존의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최대 35층까지밖에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최대 50층까지 50층 네 리버뷰의 50층까지 50층. 반백층이 가능하다 네 밑줄 쳐야죠 밑줄 한 5만 5천 개 정도 쳐주시고요 별 몇 개 달아요 별은 5조 5억 개 정도 달아볼까요 5조 5억 개 네. 천문학적인 숫자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50층이 이 반면에 정부는 이 적어도 5만 가구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될 거다 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공공고밀 재건축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고밀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50층까지 짓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와 계속 이제 이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걱정하지 마라 이거 얼마든지 정부에서 주도하고 서울과 협력할 수 있고 다른 목소리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 기존에는 민간 건설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나온 정부의 방안이 이 LH 또 서울시 SH 공사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아니 이걸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아니다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랑 또 이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는 계속해서 서울시의 이 외관 또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시의 이 도심 개발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35층까지를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50층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공공고밀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와 협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혹시 이제 9억 원 이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 조사를 해서라도 이번에 부동산 대책만큼은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뭐 더 두고 보자고요. 네. 네. 지금 뭐 두 분도 우산 항상 소지해서 갖고 다니시죠? 네, 필수품이죠. 저는 가방에 네. 접는 우산을 꼭 넣고 다니는데 너는 네. 잃어버릴까 봐 가방에 골이 있어요. 아. 누가 우산 끈을 연결해. 그 올해는 제가 한 번도 우산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아이디어. 근데 네. 서울은 이 우산이 필수인데 저기 부산 그쪽은 날이 지금 땡볕이래잖아요. 거기는 양산이 양산입니다. 필수. 맞아요. 네. 네. 또 경남에 양산이 있죠. 양산. 그만하세요. 네. 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그리고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검사가 공소장에다 이런 혐의가 있으니 재판해달라 넘겼다는 얘기예요. 구속시한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관심거리였던 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말로 공소장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배종찬 소장님이 안내해 주실 네. 거죠? 공소 네. 이게 공모 여부는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이제 검은 유착이라고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해서 이제 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처음에 적시했을 때도 이 공소장 첫 번째 이제 공소 내용에서도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이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네. 적지 않았는데 나타내지 않았는데 뭐 그랬던 이유도 있고 지금도 크게 상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는 또 이유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이 와중에 또 이 기간 동안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때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불기소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반영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중앙지검은 그 수사팀 안에서도 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러던데 진중권 전 교수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는 그 수사팀 안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뾰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 공범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부 개진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지는 사실 그분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억측도 좀 있는 것 같고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는 뭐 증거가 제대로 없는데 이게 무리한 프레임이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하튼 그 수사팀의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앙지검 입장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선덕 박연미 기자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팀 균열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다. 중앙지검 입장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기소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뭐 내부 균열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등등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눈코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수경 청취자께서요.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 와서 보니까 더욱 생동감이 넘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뭐 반짝반짝하고 난리 네. 났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네. 배종찬 소장 그 반짝이 저희 왕관. 둘 다 옵션 장착했어요. 오늘. 네. 저는 마이크에도 왕관 씌워놨잖아요. 우리 거의 뭐 대관식 해야 되는 분위기였네. 스튜디오의 저도, 왕궁화. 네. 저도 네. 이 왕관을 쓰니까 좀 더 이게 자세가 각오가 다져지고 네. 갑자기 의관을 정제하게 되고 네. 목소리를 깔게 되는구나. 아까 유튜브로 어떤 분이 네. 그랬잖아. 어, 이제 배종찬 소장 그 조조 같다고.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또 조조 할인을 좋아하니까요. 그만하세요. 자, 아 근데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레바논 베이루트 어우 이렇게 폭발 사고가 사상자 엄청 나왔어요. 베이루트가 레바논이죠. 중동의 8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인데 네. 레바논의 수도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냐 아니면 이 자연적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또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는 것이냐 이런 또 의혹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속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큰 100, 아까만 네. 해도 75명이었는데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계속 말이군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부상자들도 뭐 4천 명 훨씬 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4일 오후입니다.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에서 이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 원인이 뭘까? 자연적인 어떤 화학 물질의 폭발 현상인지 네. 아니면 질산 암모늄 네.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의도적인 배후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중동의 레바논의 베이루트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게 또 이란과 관계가 있다 또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중동의 지역적 지정학적 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네. 유가 상승 또 원활한 또 석유 공급 이런 부분들까지 중동 불안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우리 정세에도 우리 그렇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아, 이스라엘. 네. 꺼집어낼까요? 그리고 자꾸 이 폭발이 아니고요. 네. 폭발. 아, 폭 경음으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아, 폭발. 네, 폭발. 네. 폭발. 네. 폭발. 네. 그 경위는 밝혀졌어요? 아직까지 그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구에 있는 창고에 6년 동안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무방비 상태로 보관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이 질산 암모늄이 농업용 비료인데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무기 원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보관을 했거나 혹여 너무 열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연발화 됐을 수도 있다. 이게 현지의 주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을 했어요. 예. 이거 그 폭발하는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군사용 공격의 기미가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 내가 군사 전문가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척 보면 아는 그런 수준이다. 예.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뻥 하고 터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글쎄요.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10km 밖에 있는 건물에 창문이 깨질 정도. 10km 밖에. 상암동에서 10km면 여의도 KBS까지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이고 뿐만 아니라 그 키프로스라고 그리스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폭발 굉음이 들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당시에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영상을 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네. 처음에는 하얀 그 안개 같은 게 있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펑 짙은 터지죠. 빨간색에 네. 뻥하면서 그래 뭐 히로시마 원폭 규모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던데 네. 버섯 구름이 만들어진 네. 상황이었죠. 네. 우리 교민 피해는 아직 뭐 나온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고 정확하게 뭐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이제 7.3km 떨어진 곳에 주 레바논 대사관이 있는데 건물 아까 10km 밖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유리창이 깨질 정도라고 했는데 주 레바논 대사관에도
건물 4층에 유리 두 장이 파손될 정도로 그 파괴력은 이 충격은 엄청났는데 외교부에서 알려온 바로 따르면 레바논에서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우리 동맹부대가 나가 있거든요. 예. 부대원들이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또 국민 우리 교민들이 한 140여 명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정말 없어야 되겠죠.